안녕하세요, 대접바십니다. 오늘은 불멸바바를 해볼 겁니다. 불멸바바란 뭐냐? 바로 불멸왕의 의지 이거 세트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천사링도 천사 목걸이랑 천사링 써서 명중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칠흑서리. 자, 일단은 이제 아이템부터 먼저 보고 스킬부터 볼게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당연히 이제 함성은 전투시시 만땅 찍고 전투 명령까지 1 찍고 파인딩은 심심해서 찍었습니다. 전투 속력은 철퇴 만렙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철과 피부에 쓰고 있고요. 나머지 1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휠 인드 만땅 이렇게 해서 찍은 상태고요. 일단은 아이템 보시면은 일단은 불멸왕입니다. 여기에 샤엘 베르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격 속도는 130%, 페이도 70%, 여기에다가 저항은 당연히 황금 레지입니다. 그냥 대충 껴도 황금 레지입니다. 근데 요거는 페이시 하나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패키 프레임 필요 없지만 큰 상관 없겠네요. 48%만 넣으면 되니까 요거 빼고 딴 세팅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불멸왕은 샤엘 베르작해서 강타 확률을 60%까지 끌어올렸고요. 거기에 투구는 이제 공속의 최소 피해 작을 했습니다. 네, 그냥 아무거나 쓴 거예요. 네. 그리고 갑바 같은 경우는 공속의 최대 피해 1 진짜 아무거나 썼습니다. 그리고 천사목, 천사 반지, 그리고 불멸 장갑, 그리고 불멸 벨트, 그리고 불멸 신발. 싹 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 업그레이드 다 했던 거라서, 특히나 뚜껑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가디언 크라운이 아니에요. 근데 업그레이드를 다 했습니다. 네, 참고로 서브로 네, 진짜 매참만 만땅인 것도 하나 있는데 네, 요거는 소집 소장용입니다. 요거는 딱 봐도 투척바바용으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럼 수압은 소집 442 갖고 왔고요. 거기에 참나무 심장. 일단은 오심을 오크 심장을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그냥 패키 프레임 높여서 빨리 함성 지르는 거 외에는 딱히 큰 의미는 없고요. 참은 전투 참을 갖고 왔는데 써보니까 개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써봤는데 진짜 구데기더라고요. 답이 없어. 이렇게 해서 요거 챙기고 지금 뭐 독참도 꼈는데 요것도 싹 다 빼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싹 다 원래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겁니다. 큰 이견은 없고요. 최대 피해 최대한 많이 올리고 거기에다가 참 두 개는 여기서 피를 챙기죠. 자, 이렇게 해서 참이 좀 지저분한데요. 이렇게 해서 물파 참까지 챙겼고요. 그리고 바바 횃불 그리고 애니참 준우 등의 경험치는 좀 깎이는 걸로 갖고 왔습니다. 자, 용병 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영수증을 많이 뽑으려고 긍지를 꼈습니다. 실은 지금 4종을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정 답답하면 4종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4종은 베르작해서 일단은 불멸왕이 딜량이 개꼬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사냥을 하려고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명굴 치료입니다. 치료는 왜냐면은 노화가 터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뒤져요. 솔직히 인내 세팅하는 게 더 잘 버티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긍지는 아마 쓰다가 바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내도 나쁘지 않은데 성공오라 맞아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치료 뚜껑을 쓰기 위해서 저걸로 갖고 왔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인내가 아마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럼 타이머는 당연히 텔퍼가 없으니까 15분으로 해놨습니다. 답이 없더라고요. 테스트 해봤는데 예, 지금 새벽이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안다리아라고 매피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텔포가 없기 때문에 답이 없고요. 안다리아는 대체해서 제가 일단은 어디 갔냐,
카오방 갈 거고요. 그리고 X2는 드리엘 잡으려고 모양을 다 기억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고는 가면 큰 문제 없습니다. 아래쪽 스마일이 어딘지도 다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트라빙컬 돌 거고요. 그리고 디아, 바알까지 나름 이 세팅 올라운더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오. 불멸 세팅도 해보면 나름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함성 바로 지르고요. 그러면 체력이 지금 3000까지 올랐습니다. 자, 타이머 시작해. 근데 여러분, 하우는 답이 없네. 등지를 끼면 데미지가 무려 8700. 현재 마이트 용병이죠. 8700까지 뜹니다. 아주 개 멋있는데요? 어떻게 질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씨, 보스레이드 최초로 사망하냐? 잠시만요. 준영이 뒤졌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사냥이 올라운더라고 했는데, 올라운더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도 기가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사종 끼겠습니다. 자, 이러면 좀 나을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이것이 콘센오라라고 지금, 노화 걸리니까 확실히 딜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아마 돌가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없네. 마법장인데. 배아프네. 아, 카우팅 잡은 것 같은데요. 아이템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제 이러니까 좀 잡을만 하네요. 그리고 저항한 오락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풀 수 있고요. 핵펀치. 다시 개아파. 야, 피읍! 피상! 야, 피읍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아, 그래, 데미지 7500 낭낭하죠. 거기에다가 그렇습니다. 진짜 개똥 같네. 아, 아닙니다. 야, 피읍이 왜 안 되냐? 19번데 버그인가 이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카우킹 잡았으니까요. 목표치는 끝냈고요. 우리 준영이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팅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에테 4종 베르작의 명굴 치료입니다. 인내 갖고 올 거랬네요. 됐습니다. 인내는 지금 안돼. 자, 그러면은 일단 잡았으니까 바로 듀엘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바바리안도 텔포어팅이 있습니다. 바로 리포어팅! 리포어팅! 와, 지금 보세요. 올라운더의 쾌감이 느껴 예쁘. 안 느껴지네요. 아, 현재 지금 탈락 공격이네요. 근데 확실히 좀비는 빨리 잡죠. 좀비는 또 저항이 복밖에 없기 때문에 편하게 잡는데, 해골바가지만 해도 여기 있는 아름다운 화염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요. 데미지가 제일 약하거든요. 도망갑시다. 본격 띵거름 방송. 내가 왜 활력 포션을 두 줄로 갖고 온지 아시겠죠? 와, 아주 강력하죠? 인생. 죄송합니다. 한숨이 나왔네. 자, 여긴 아니네요. 자, 이렇게 벽도 넘을 수 있습니다. 거의 수수급이다. 근데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불가능함. 비켜, 씨. 비켜, 씨. 야, 이거 15분 내에 잡을 수 있냐? 여기가 혹시? 늦었는데. 하필이면 탈방이라서 애들이 더 아픈데요? 찾았냐? 안 잡아. 살려주세요! 야, 이거 영상 쓸 수 있나? 클리어만 하면 돼, 클리어만. 아, 이거 안쪽에다가 공속 파래하고, 인내 갖고 해야 되나? 정 안 되면 하겠습니다. 근데, 노아조주가 진짜 답이 없거든요? 진짜, 개 킹받을 정도로 레전드인데, 노아조주가. 야, 용병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불안하니까 용병 좀 소환 좀 하겠습니다. 용병이 죽을 수, 그러니까 용병이 멀어지면은
삭제될 수도 있다는 흥문을 들었거든요. 물론 불할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갑시다. 그래서 둘이 어디 있냐? 야, 텔레포트! 너무 힘들다. 이게 인생인가? 오우씨. 이걸로 딜량 하는 것도 있나? 리퍼탱 뭐 있었을 텐데. 애들, 쿵쾅 하니까 밀리는 거 개웃기네. 어딘지, 설마 이쪽인데 나 지금 여기 계속 도는 거 아니지? 여기 있으면 좋겠네요. 그 뭐, 주리에 다른, 이거 다 잡고 가면요. 예, 한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패스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설마, 씨. 첫 번째 사는 데가 맞았어? 진짜. 아유, 운도 없구만, 씨. 운도 지지리도 없네. 야, 아까 바로 드리엘 발견할 뻔 했는데, 저기서 꺾어서 지금 전맵을 돌았네요. 야, 괜찮나? 이거 시간. 그래도 15분 하길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루한 거, 죄송하고요. 이거 편집해야 되나? 아니, 뭘, 몹도 안 잡고 지금, 피하기만 하고 있어. 이거 잡을 수가 있는데, 잡다가 여러분들이 다 혈압 부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빨리 갑시다. 여기 맞나 본데. 지금 아주 그냥 별의별 똥꼬쇼를 하고 있는데. 아, 드디어 왔다. 드디어 마침내 왔습니다. 유리엘 뚝배기 깔아 갑니다.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하지만 듀리엘은 네, 좋은 단백질원이죠. 야, 너라도 쉬어도 다행이다. 야씨. 야, 이 자식아! 해물, 이딴 거만 줘. 근데 내가 이래서 듀리엘을 안 잡아. 그래도 보스레이드 듀리엘을 조금 넣어야 신박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트라빙클 가겠습니다. 자, 가자. 이리 오세요. 아무래도 꼼수를 써야겠습니다. 자, 들어갔다가 나오기! 버틸 수 있지? 아, 노아가 바로 걸려서 손쉽게 잡겠네요. 여기에 뉴비 절단기거든요. 거의 풀세팅 봐봐도 죽는 편인데 손쉽게 잡았습니다. 파인딩을 해볼까요? 확률이 무려 40%라 하나도 안 됩니다. 심지어 불멸은 얼리기 때문에 답이 없고요. 자, 하하. 바로 가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널널하게 있어서 클라방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했네요. 그냥 가겠습니다. 자, 바바리아는 무려 텔레포트 같은 스킬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려 찍으면서 딜도 넣습니다. 무려 딜이 7000입니다. 예, 딜. 자, 지금 7분 15초 정도인데요. 웬만하면 실만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여기서도 뭐 그렇게 막 빡시지 않죠? 네. 용병이 올 수 있을까요? 다 죽을 것 같은데. 네. 포탈컨을 해야겠네요. 여러분들, 후드컨을 많이 들어보셨죠? 포탈컨은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용병이 너무 안 오면 포탈로 끌어야겠죠? 아, 바로 노화 걸리니까 잡을만 하죠? 이게 뭔 짓인가 싶다. 자, 하지만 우리 불멸 봐봐, 저항도 빵빵하고요. 페이도 준수하고. 네, 아주 올라운더입니다. 야, 왜 소환 안 되냐? 된 건가? 자, 지금 보면요, 최고 3000이 넘고요. 아주 준수한 분량 뽐내고 있습니다. 뒤질 것 같은데? 아, 죽는 순간 답이 없기 때문에. 야, 보통은 포션을 잘 안 먹거든요? 안 먹건 진행이 안 되는데. 그럼 너는 왜 자꾸 저기 있냐? 이따가 포탈컨을 한번 해야겠네요. 자, 밀리터리 픽을 먹고 싶은데, 일단 넘어가고요. 야, 진짜 노화 걸렸다, 야. 아, 나 진짜. 자. 힐포가 없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흔한 일이죠. 자, 여기서 컨트롤. 이게 바로 텔포컨입니다. 자, 이러면은 어서 오세요, 용사. 자, 보세요. 이러면은 제가 있는 자리에 용병이 소환됩니다, 무려. 개뿔. 빨리 죽여줘야지 노화를 걸겠죠? 노화 한 번만. 노화 한 입만. 아우, 내가 다 잡는다, 야, 씨. 노화를 오지게 안 거네. 아, 됐습니다. 그냥 갑시다. 방귀끼기! 방귀끼기! 아, 진짜. 힘들다. 아, 오씨. 잠시만요. 포탈컷! 오졌네, 이거. 포탈컷! 살려줘! 참할래? 가자! 자, 이제 노화 걸면 애들이 녹습니다. 보세요. 개쩔죠? 이게 바로, 근데 이건 사종 메타 아니냐? 그냥 내가 사종을 들고 싸우면 더 셀 것 같은데. 아무튼. 불멸 봐봐도 상생을 돌 수 있다. 매우 안정적이죠? 호스. 지참 떴니? 오, 번개 으뜸 참 좋아요. 어, 일단 빨리 갑시다. 핫! 자, 여기서 바로 이거. 자, 이게 뭐냐? 바로 방어력을 73%나 깎아줍니다. 지금 명중도 어뢰가 아주 높죠? 자, 우리 디아. 별거 없습니다. 디아 따위. 불멸 파워가 있다면 손쉽게 잡을 수 있죠. 디아가 제일 쉽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알만 3분 내에 잡으면 돼요. 아, 이거 진짜 벨깍이었는데. 봐봐요. 아주 시원하게 딜을 밀고 있죠? 엄청 강력한. 네. 불멸 봐봐. 한입 하실? 오. 오, 지금 운이 좀 좋네요. 여기서 이제 황소가 뜨면 조질 수가 있거든요. 거의 생존 게임을 방불케 하는. 여기도 뭐 공식이 있다던데. 일단 갑시다. 고민할 시간은 여기 아니군요. 봇! 몹은 잡고 가면 발을 15분 내에 못 잡을 것 같아요. 젠장? 꽉 막혔었네. 요쪽으로 가야 되나? 뭐 이게 공식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용병이 좀 불안하네요. 용병 템이 날아갈 수 있다 했거든? 날아가 되겠다. 야, 씨. 한 바퀴 돌았네요. 아, 근데 진짜 세긴 세요. 이게 이제 공속 패치가 되면서, 예, 프레임을 맞추기가 더 힘들어지긴 했는데, 무려 130. 근데 이거 몇 프레임입니까? 나중에 검색해서 제가 아이템 설정 때 하겠습니다. 이게 좋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맞춘 거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똥 같은 소리냐고요? 대군주 낄 거야, 씨. 대군주 있는데, 씨. 설마 여기니? 와, 이것도 오래 걸려. 야, 2분 남았는데. 왜 다 돌았네. 아이고. 잡을 수 있지만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까지 잡기에는 지금 아주 피곤하기 때문에. 죽어, 이것들아. 예전에 얘네가 아이언메이드라는 거 봤어요. 가발이 아니야. 인접디라면 녹아버렸죠. 오우, 씨. 답이 없구만. 어우, 씨. 노아, 진짜 답이 없구만. 빨리 풀어주세요. 신뢰의 도약! 야, 이거 조졌는데, 이거. 길 찾다가 게임이 끝나겠는데? 오우. 오우, 씨, 노화 걸리니까 걷는 것도 느려지네. 피읍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피읍이 잘 안 됩니다. 매직 딜이 주여가지고. 오우, 씨, 잡고 싶다. 어, 찾았습니다. 와, 14분 걸려서 바알까지 왔는데요. 예. 네, 아무래도 시간을 추가해야겠습니다. 네. 인설트 코인이
매우 급해 보여요. 아, 레드불 먹고 싶다. 날개를 달아주세요. 어씨, 하필이면 또 마법저항인데 물리딜도 좀 낭낭하게 챙겼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차마 양심이 찔려서 그 얘기 못하겠네요. 노아저주 걸린 거 위주로 잡아주면 이렇게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힘들겠어. 어, 여기 있네요. 죽어! 신뢰의 도약! 아, 힘들었다. 이제 포탈이 없습니다. 이따 집 갈 때 그냥 강종해야겠다. 여러분들 항상 좋은 캐릭터만 보다가 이런 똥 캐릭터 보니까 아주 정신이 그냥 어? 혼미하시죠? 이렇게 파인딩도 할 수 있습니다. 방어가 무지 높아요. 일단은 진짜 딜로만 봤을 때는 무시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정화오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저주가 빨리 풀려서 공속이 원활히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박시다. 자, 여기도 껌이죠? 근데 노아는 언제 걸어줄 거냐? 시키. 놈이 범인이에요. 이놈 시키죠. 아프냐? 너는 포도알 먹을 자격이 없어. 명중률이 몇이야, 이거? 와, 이거 저항력 개박살 났네. 뭐 때문에 그러지? 혹시 뭐 롤에 모은 것도 아니고 성금 모은 것도 아니고 왜 저러죠? 왜 저러죠 진짜? 무슨 일일까요? 왜 저럴까요? 왜 저항이 개박살 났을까요? 뭐지? 원래 여기 오면 개박살 나나? 오씨 알 수 없는데?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맞다 타이머. 아 이거 오씨 조졌다 야. 타이머. 오, 씨발. 오, 죄송합니다. 이거. 타이머, 시간 추가하겠습니다. 아, 시간 지나간지 몰랐어요. 아, 제가 대략적으로, 한, 얘네 잡는데 한 1분 넘게 걸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 17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보통 발 못 잡는데 한 2분 정도, 1, 2분 정도 걸리니까. 불멸 법하니까 특별히 2분으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노화를 빨리 걸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바로 전탐성 됐다. 바로 노화 걸립니다. 보세요. 자 바로 내 형제들의 죽음은 노화가 걸렸죠. 봐봐요. 걸렸죠. 이겁니다. 이래서 제가 점탐성을 줄였던 거죠. 어? 다시 한번 더 걸어주고요. 그럼 방울이 깎였기 때문에 딜이 온팡지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용병이 멍청하네요. 네, 그냥 노아 걸지 말아요. 잡 없는 놈 저거. 불멸 해봐도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야, 길거리에서 포션 안 빨았으면 답이 없었네. 자, 마쳤네! 클리어. 아, 한 18분 걸렸다고 합시다. 이건 17분이나 하기에는 양심이 너무 찔리고요. 아, 드디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불멸 바바는요, 네. 비추천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 있으면 든든해요. 네. 저항 맞추기도 쉽고. 야, 또, 엠프랄 뜰 뻔했네. 오, 이 뭐야 이거? 이런 거 놓칠 수 없죠. 물론 두 손이라도 필요가 없지만. 와, 쌍은 붙었네. 어, 근데 포탈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 모든 포션을 거기다 썼고요. 야, 준영아 한 잔해.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MVP는 준영인데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저항 왜 개박사는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예, 오늘 재밌게 해봤습니다. 예, 불멸 바바는요, 여러분들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영상으로만 보세요. 하나 정도 좀 깊혀놓으면 재밌긴 합니다. 레더초에 뜨면요 구덩이 가긴 참 좋아요. 예, 구덩이는 또 어차피 걸어서 많이 가니까 구덩이 갈 때 구덩이 파밍이나 아니면 뭐 핀들런 아니면 뭐 대성당에 있는 거 뭐 잡는 거 그런 예, 거 정도는 좀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딜도 잘 박히고요. 자,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전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불멸 봐봐. 불멸 왕 봐봐. 네, 왕 빼자. 그러니만 뿅.